저희 화음 레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악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후 한 줄을 제가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씩 다시 천천히 연주하면서 왼손 오른손 자세 그리고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면서 넘어가고요. 다음 각 마디마디에 있는 숫자들을 코드, 화음으로 설명하면서 좀 더 황혼을 음악적으로 다가가는 화성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마 레슨이 시작되면 연주가 너무 재밌어서 화음, 코드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레슨을 통해서 한 곡 멋지게 끝내시고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황혼 연주를 들려줬을 때 한참 연주를 하다가 잠깐만 이 구간 소리가 너무 예쁜데 무슨 코드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이 구간은 A마이너 구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황혼 연주가 무르익어 갈 때쯤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코드 공부, 화성학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처음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즐거움과 설레임이 있었다면 화성학 공부를 하시면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혼을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완벽하게 꼼꼼히 놓치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할 실수 제가 다 맞춰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연습 그리고 해야 할 연습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꼼꼼하게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처음 보이는 목가춤 마디부터 다시 첫 번째 줄을 쭉 연주하고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줄입니다. 목가춤 마디는 제가 앞서 타브하고 보는 방법에서 설명했듯이 자, 약지손가락으로 3번 프렛 1번 줄을 누르고 오른손 약지 손가락으로 1번 줄을 튕깁니다. 그 다음 숫자 2 중지 손가락으로 바꾸고 1번을 튕깁니다. 숫자 0 다 떼고 1번 줄을 튕깁니다. 약지 손가락으로 튕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황혼 연주는 처음에 여기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연주할지 대충 각이 잡히는 그런 노래니까 음이 이렇게 끊기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빈틈없이 완벽하게 연주가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마디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기타를 오래 치셨던 분들은 이 노래가 E마이너 키니까 E마이너 코드로 시작하는 것 정도는 아실 테고요. 기타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E마이너로 시작해서 E마이너로 끝나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코드 하나 정도는 알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E마이너 코드는 중지손가락 2번 프렛에 5번 줄, 약지손가락 2번 프렛에 4번 줄을 눌러주면 됩니다. E마이너 코드를 잡았을 때 저랑 자세가 똑같이 나오면 잘하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눌렀으면 얼른 엄지 올리시고 손가락들 따닥따닥 붙어있게 만들어주세요. E마이너 코드를 온전하게 잡으셨다면 이제 오른손 6번, 2번을 튕기고 자 이런 식으로 코타시브 주법 초보가 연주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코타시브 주법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 노래의 메인 리듬을 끌고 가는 만큼 자세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타시브 주법은 퍼커시브 주법에서 변형된 것으로 일반적인 퍼커시브 주법은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퍼커션 악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주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퍼커션 악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젬베나 카혼 이렇게 두드리는 악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퍼커시브와 코타시브의 차이점은 퍼커시브는 일반적으로 소리가 나는 줄을 전부 뮤트하면서 퍼커션 느낌을 내는 반면 코타시브는 소리가 나는 줄 일부를 뮤트해서 퍼커션 느낌을 냅니다. 그럼 기타 소리는 유지하고 퍼커션 느낌도 낼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의 연주 스타일을 규정짓기란 말도 안 되지만 황은 노래가 유명해지고 작곡가 코타로 오시오가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코타로 오시오 퍼커시브, 그래서 코타십으로 익숙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E 마이너 코드를 잡고 첫 번째 줄을 시작하겠습니다. 6번 줄 엄지, 2번 줄 중지 손가락 두 개를 동시에 튕기고 검지 중지를 한 칸씩 올려서 4번 3번을 코타시브 합니다. 자, 코타시브 할 때 손가락 끝 중앙 부분으로 기타 줄을 때려주면 되는데요. 자, 6번 줄 2번 줄을 엄지 중지로 튕긴 후 검지 중지를 4번 3번 위로 올려서 당기고 살짝 펴서 손끝 중앙 부분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다시 당기면 첫 번째 마디에 00이 처리가 되고요, 2와 0이 처리가 되고, XX가 처리가 되고, 다시 당기면 2와 0이 처리가 되면서 코타시브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마디에 E 마이너 코드를 잡고 코타시브를 훌륭하게 성공하셨다면 다음 코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코드 B7 on F샵 코드는 항상 그 전 코드에서 연결이 되니까 제 자세를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기타 연주곡 같은 경우에는 음이 끊기지 않도록 코드 보이싱을 만들고 코드 폼 연결을 하기 때문에 자칫 숫자만 보면서 여기저기 눌러가면서 연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곡이 연결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E 마이너 코드에서 중지 손가락을 한 칸 올리고 약지 손가락을 한 칸 내리고 검지 손가락으로 4번 줄을 누르면 B7 on F# 이라는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코드 폼이 E 마이너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바뀔 때까지 충분한 연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에 기타를 잡으시면 허리가 이렇게 숙여져 있고 여기 쳐다봐야 돼가지고 걸리적거리는 엄지를 치워버리실 수도 있어요. 엄지 치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지가 엄지와 닿게 만들고 이렇게 검지가 4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온전하게 코드폼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6번 1번, 4번 3번 줄 검지 중지로 당기고 코타시브 당기고, 자, 여기까지 천천히 연습을 하셨다면 한마디 연습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꼭 한마디를 완성하는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자, 두 번째 마디 G6 코드 넘어갑니다. 항상 그 전 코드에서 연결이 됩니다. 약지 손가락을 떼고 가볍게 힘을 풀어준 후 그대로 한 칸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때 이동할 때 흔히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폼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랑 같이. 자, 이제 오셨다면 아르페지오 연주를 하게 됩니다. 6번 엄지, 4번 엄지, 3번 검지, 2번 중지. 아르페지오 연주를 하실 때는 엄지손가락이 6번, 5번, 4번을 연주를 하고요, 검지손가락이 3, 중지가 2, 약지가 1번,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오른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아직 서투르신 분들은 제가 다른 카테고리에다가 왼손, 오른손 사용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뒀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좀 더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마디 G6 코드 아르페지오 6432 연주를 하시면 3200이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조금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럼 재밌다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다음 마디 넘어가기 전에 꼭 처음부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다음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G6 코드에서 다음 코드 검지를 떼시고 그대로 또 한 칸 이동합니다. 자, 지금 엄지손가락은 4프렛 위에 있고요, 중지손가락은 4프렛 6번 줄을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검지 말아지어서 2번 누르시고 새끼손가락 가볍게 오므려서 3번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황혼 레슨을 할 때도 이 구간은 방지턱 구간인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폼이 잘 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손가락들이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손이 너무 짧으신 분들은 엄지 살짝 내리셔도 돼요. 그래서 1번 줄 소리 안 나는 거, 아마 대부분이 여기서 1번 줄 소리가 안 나게 될 거예요. 자, 이 코드 폼이 완성됐다면 오른손 줄 튕깁니다. 6번 1번을 튕기면 4, 0이 처리가 되고요. 2번을 튕기면 2번 줄 처리가 되고요. 3번 줄 튕기면 5가 처리가 되고요. 다시 2번 줄을 튕길 때 검지, 왼손 검지를 열어주시고 2번 줄을 튕겨주시면 0까지 처리가 됩니다. 해당 마디에 나오는 E7 플랫 13 논 G샵 코드는 기타 코드 이름이 어렵고 생소할 수 있지만 잠시 후에는 이걸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디 넘어갑니다. 자기가 누르고 있는 새끼손가락의 위치를 잘 보세요. 새끼손가락을 누르고 있는 위치. 이 위치를 새끼를 떼면서 내 검지손가락으로 자리를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뜸 움직이지 마시고 항상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새끼로 누르고 있는 자리로 검지가 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끼로 누르고 있는 자리에 3번 줄에 검지를 먼저 위치시키고요. 이 검지를 위치시키고 누르지는 말고요. 새끼를 떼면서 이렇게 가볍게 가주면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오셨다면 5번, 3번을 같이 튕길 겁니다. 5번, 3번이면 엄지, 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5, 0이 처리가 되고요. 2번 줄 중지로 튕기면 0 처리되고요. 검지 한 번 더 쓰면 5가 처리됩니다. 그리고 편하게 놀고 있는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을 찍어주세요. 맨 밑에 있는 줄. 아마 정상적인 폼으로 오셨다면 새끼가 1번 줄 누르면 7번 프렛에 1번 줄을 누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줄을 약지로 튕겨주시면 연결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완성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또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새끼를 떼는 동시에 검지손가락이 해당 프렛에 1번 줄을 누를 겁니다. 새끼를 떼는 동시에 검지손가락이 해당 프렛에 1번 줄을 누를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던 폼이 새끼를 떼면서 검지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면 4번, 1번을 같이 튕겨요. 엄지 4, 약지 1. 자, 같이 튕기면 악보의 5, 0이 처리가 됐고요. 검지손가락을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2번 프렛까지 와서 다시 1번 줄을 누르고 튕깁니다. 내려올 때 4번, 1번을 같이 튕기고 2번 프렛으로 내려갈 때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얻을 수 있는데 악보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선택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4번, 1번 같이 튕기고 2번 프렛으로 와서 1번 줄 한번 다시 튕기고 다시 한번 튕길 때 풀링 오프라는 테크닉이 들어갑니다. 누르고 있는 힘 그대로 뒤로 살짝 당겨주십니다. 줄을 가볍게 뒤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풀링 오프는 줄을 튕기고 손을 떼서 얻는 소리가 아니라 줄을 튕기고 누르고 있는 줄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얻는 소리입니다. 긁어 내려서 다시 돌아와서 4번, 1번 같이 튕기고 2번 프렛 내려와서 1번 튕기고 다시 튕길 때 풀링 오프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을 눌러주고 2번 줄을 튕겨주면 마지막으로 3 숫자 처리까지 끝이 납니다. 항상 다음 마디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여기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올 수 있는지 적어도 5번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 천천히 연주 성공하고 세 번째 욕심내서 빨리 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세 번 중에 한 번 실수하는 연습을 해버린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도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지만 그 완벽한 동작들이 결국에는 속도가 붙어서 완벽한 연주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손가락을 발사시키세요. 빡! 이렇게 손가락을 발사시켜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새끼는 쭉쭉 내려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 마지막 마디 새끼손가락 누른 채로 두 번째 줄 한번 쭉 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마지막 음정 3번 프렛 2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누른 채로 자, 두 번째 줄 넘어갑니다. 검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5번 줄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 약지손가락으로 3번 프렛 4번 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에 빈틈없이 누르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에 빈틈이 없어야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잡았을 때 이 코드가 한 번에 잡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거 숫자 보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결국에 나중에 이 코드는 한 번에 잡지 못하는 곡. 나아가서 이 코드 폼은 정말 요긴하게 많이 쓰이는 코드니까 잘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른손 줄 튕기겠습니다. 5번 엄지, 2번 중지 같이 튕기시고요. 위에서 했던 것처럼 코타시브를 4번, 3번 줄여서 합니다. 자, B-7 플랫 5 코타시브를 성공하셨다면 자, 그 다음 약지 손가락만 놔두고 나머지 손가락들을 공중으로 들고요. 자, 이제 약지 손가락은 누르고 있고 나머지만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지 손가락이 1번 프렛 첫 번째 칸에 3번 줄을 누르러 가야 하는데 보통 손가락이 찾아가면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벌어질 수 있어요. 검지 손가락을 뒤로 당겨주시면 검지 손가락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게다가 팔꿈치를 배 쪽으로 집어넣으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잘 배워두셔서 항상 사용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기타 코드 폼을 깊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떠한 코드를 잡았을 때 손가락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들이 붙어있게 돼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 손을 봤을 때 아, 저거 새끼 누른 건가 중지 누른 건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저냥 기타를 쳐오신 사람들은 코드 폼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친절하지만 보고 따라하시면 조금 안 좋은 습관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편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오른손 줄 튕기겠습니다. 6번 1번, 4번 3번 코타시브 자, 첫 번째 마디 연결시켜 볼게요. B-7 플랫 5 코타시브 E7 코타시브 자, 다음 마디 넘어갑니다. A-7 구간 이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이제 다 떼면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 상태 다 떼신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1번 프렛 2번 줄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여기 자 내려와서 누르고 줄 튕깁니다. 5번 2번을 같이 튕기면 1, 0이 처리가 되고요. 검지 떼고 2번 튕기면 0 처리 되고요. 다시 누르면 1 처리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3 약지 손가락으로 3번 프렛 1번 줄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1번 줄 튕겨주세요. 약지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A-7 구간이고요. 자 검지 떼면서 중지 손가락이 2번 프렛에 1번 줄을 누르면서 약지를 동시에 떼면서 4번 1번을 같이 튕겨주시면 이 0이 처리가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새끼손가락이 4번 프렛에 2번 줄을 누를 건데 자 얘기 끝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손가락을 발사시키세요. 빡! 이렇게 손가락을 발사시켜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새끼는 쭉쭉 밀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A-7 구간부터 D7 구간을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새끼 4번 프렛 2번 줄 누르고 중지로 2번 튕기고 새끼 떼면서 약지로 바꿔주시고 3번 프렛 2번 누르고 2번 튕기고 약지 떼면서 검지손가락으로 다시 1번 프렛 2번 누르고 2번 튕기고 여기까지 연결시키면 나아가서도 손가락은 이렇게 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D7 구간에서 검지 누른 채로 다음 마디 G마이너 구간 넘어갑니다. 자 검지 소리가 끝나기 전에 약지 손가락으로 3번 프렛 6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3번 줄을 눌러주셔야 돼요.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폼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을 튕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른손 줄 튕깁니다. 6번, 2번을 같이 튕기시고, 자, 풀림 호프 보이시죠? 1에서 0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검지손가락이 1, 이것을 손을 풀림 호프에서 0으로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6번, 2번을 튕기고 풀림 호프를 하면은 3과 0이 처리가 됐고요. 그대로 검지로 3번 튕기고 3번 처리됐고요. 2번 튕기고 0 처리됐고요. 자, 이제 1을 하러 가야 되는데 중지손가락, 놀고 있는 중지손가락이 2번 프레드 1번을 누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후벼 파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검지 뒤로 당기듯이 중지도 뒤로 쭉 당겨서 1번 줄 눌러주셔야 돼요. 1번 줄 누르고 1번 튕기면 2가 처리됩니다. 자, 이 부분 어려우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6번, 2번 풀링 오프, 3번, 2번, 1번. 자, 이거 할 때까지 약지랑 새끼는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다음 코드 넘어갑니다. 손가락을 다 떼면서 6번에 있던 약지가 5번으로 내려옵니다. 동시에 5번과 1번을 튕겨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3과 0이 처리됐고요. 3번 튕기면 0 처리되고요. 다시 뗐던 중지 다시 2번 프렛 눌러주고 1번 튕기면 2 처리되고요. 또 3번 튕겨주면 0 처리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마디를 천천히 연결시켜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면 다음 마디 넘어갑니다.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을 감아서 누르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검지손가락은 2번 프렛 2번 줄, 중지손가락은 3번 프렛 3번 줄, 약지손가락은 3번 프렛 1번 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오른손 튕기러 갈 건데요. 꼭 이렇게 손가락들이 서로서로 붙어 있어야지만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F샵 플랫 9 코드고요. 자, 줄 튕기겠습니다. 6번, 1번 줄 같이 튕기면 3, 2가 처리가 되고요. 2번 줄, 3번 줄 코타시브 하면 나머지 2, 3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6번 줄 베이스 한번 꽁 하면 2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못 갖춘 마디를 한번 합니다. 3, 2, 0. 꼭 내가 다음 줄로 넘어가거나 다음 마디를 연주하기 전에 내가 이 부분까지 안 틀리고 올 수 있는지, 속도가 느려도 동작이 다 맞게 올 수 있는지 냉철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기타 넥 뒷부분은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 둥근 부분을 중앙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보다 밑에서 살짝